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뭐 다 진다. 뭐 이제 11월 3일 뭐 막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하다가 뭐 지든 이기든 우리 일은 해야겠다. 그렇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발 저기 뭐야 선언문 냈고 그거가 사실은 뭐를 하기 위한 거였냐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지역별 유권자 조직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 국자연과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유민주 성향 이 전문 지식인 교수 조직인 정교모 예가 결합을 해서 예예 국자연을 업그레이드 예, 리버티 연대로 업그레이드하자 라고 이제 그 관계자들이 다 얘기를 한참 트럼프 몰려서 진다고 할 때 결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저께 리버티 연대 리솔의 그 출범 기념 세미나가 있었죠. 했죠. 예. 예, 예.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한 40분 그 법에 의해서 50명 이하인데 한 거의 50명 다 오셨어요. 예, 예. 다 오셔가지고 한 3시간 반 3시간 반쯤 했죠. 예, 3시간 반쯤 했는데 거기 리버티 연대의 성명문도 채택을 했고 성명문, 예, 그 출범 성명, 출범 성명, 그러니까 국자연과 정교모가 결합해서 하는 출범 성명이고 어저께 그 세미나의 제목은 무엇을 할 것인가,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파퓰리즘 사이의 거대 전쟁 속에서 이러한 것으로서 이제 그 어저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저기 이 성명문 한번 차분하게 한 5분 걸쳐서 들어보고 돌아가시면 예, 주시죠. 그렇죠. 예, 예. 네네. 네. 무엇을 할 것인가?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포퓰리즘 사이의 거대 전쟁 속에서 What is to be done in the midst of the great war between pro-China globalism and value-oriented sovereign state, both populism?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자연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힘을 합쳐 리버티 연대 리솔이 출범한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안팎의 일대 격변기에 살고 있다. 글로벌 빅3,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와 중국 공산당이 결합한 친중 글로벌리즘의 전모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 가치주권 포퓰리즘이 거세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친중 글로벌리즘은 미국 및 서유럽 주권국가 체제의 약화, 중국 공산당 체제의 번영, 진실존중 경멸, 선악 판단 경멸, 12구분 경멸 및 역사 왜곡으로 대표되는 해체주의 문화 전쟁, 패시라 불리는 낙인 찍기에 이은 인격 살인에 의한 정치 숙청, 극좌 세력의 득세 등을 통해 결국 빅3와 중국 공산당의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세계 시스템을 원한다. 최근 이들은 세계경제포럼의 발표를 통해 이 체제를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 부르는 한편 이를 향한 결정적 이행을 위대한 리셋, The Great Reset이라 칭했다. 주권국가 사이의 갈등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정부의 준하는 질서를 향해 나아간다.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듯 들릴 수도 있는 글로벌리즘이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체주의 및 PC와 결합함으로써 실은 인류 공적에 다름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에 반대하는 가치주권 포퓰리즘은 주권국가 하나하나가 개인, 진실존중,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등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보다 강력하게 지향하며 이러한 주권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적 호혜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세계를 추구한다. 이 흐름은 본원적으로 애국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기에 엄청난 포퓰리스트 에너지를 내장하고 있다. 이 까닭에 이 흐름을 가리키는 이름에는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포함되는 편이 좋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을 향해 경도되어온 한국의 정치문화 역시 친중 글로벌리즘에 의해 깊게 오염돼 있다. 이 오염은 여야를 가리지 않으며 조중동과 한우경의 차이가 없다. 또한 학계, 문화계, 금융계,
경제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찌 보면 한국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바깥의 상황에서 희망의 비틀기를 확인한다. 첫째, 2016년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이후 친중 글로벌리즘의 전모가 드러나고 가치주권 포퓰리즘 흐름이 확립됐다. 둘째, 이번 대선은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밝혀지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결과로 귀결되든 혹은 선거 부정 주장이 음모론으로 매도당하고 바이든이 집권하든 친중 글로벌리즘 대 가치주권 포퓰리즘 구도를 한층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가치주권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약진하고 상원에서 다수를 방어하고 세운 지역에서 주의회 및 주 선출직을 절대 다수 장악함으로써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전쟁은 더 한층 격화될 것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EU 약화주의가 크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제 대서양 이편, 저편에서 동기화되어 진행된다. 셋째, 친중 글로벌리즘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근본적 자유와 해방을 초래하게 된다. 한반도 바깥에서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위대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친중 글로벌리즘이 퍼뜨려온 담론, 내러티브, 상징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엘리트주의, 빅3와 중국 공산당의 결합체에 의한 지배질서에 경도되어 있다. 안과 박 사이의 극심한 컨트라스트 앞에 우리는 전율한다. 우리는 이 절망의 신념을 박차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으로 소박하고 초라하게 남아 우리 민초 자유시민과 전문 지식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한다. 국자연은 민초 자유시민의 선거구별 조직을 지향하는 대표적 단체이고 정경은 전문 지식인의 대표적 조직이다. 오늘 이 둘이 결합해서 리솔, 리버티 연대를 출범시킨다. 작고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비전, 확신, 열정이 정확하다면 앞으로 한국인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 자유, 진실존중,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신앙, 양성에 대한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는 모든 자유인들의 조직, 리솔, 리버티 연대가 닻을 올린다. 2020년 11월 19일 리버티 연대 출범 정부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그 박영하 교수님. 예, 예.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이 리버티 연대. 우리는 저 박영하 교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국회의원도 하고 이게 저 부부가 다 또 저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검사 4.15 부정선거 그 네. 법률 소송의 총 대장이죠. 총 대장이고 사실은 네. 이제 검사들은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세칭 칼집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깊은 그 양식과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한 정말 그 높은 그 결의 이런 걸 가지고. 네네. 참 나, 다른 검사들 같았으면은 지금 저 뭐야 정관료 받아가지고 몇십억 응? 새치말로 땡겼을 건데 다 버리고 정의와 그 진실 진실을 위해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 석 변호사님 팀이 제 저기 그 저기 그, 그 법률 그 저기 저 재판 예, 예. 그 석 변호사 팀이 맡아주고 있어. 아, 그래. 네. 네. 하여튼 제가 저기 뭐 신발 값은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선의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기 그 저기 사전 선거제도 제가 비판했다고. 네, 예. 그 제가 저기 투표 자유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 선거를 자유를 방해를 했다. 네, 선거의 자유를 방해를 했다. 그리고 선거 범죄를 조직했다. 아. 제가 조직 범죄 두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님 제 세뇌 탈출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리트윗 많이 안 해 저기 저 공유 많이 안 해주시면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마피아 두목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가면 진실의 향도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리버티 연대 첫 두 개 투쟁 프로젝트가 지금 검토되고 있죠? 예, 예. 사실은 우리 국자연이 저기 할 때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자체가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헌 사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이제 사전 투표제도 예. 전자개표기 둘 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벌써 우리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다 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국자연이 조직이 됐고, 그다음 정규모도 이제 이 투표제도의 제도적인 흠결, 그 다음에 국제적인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뭐 그런 걸 쭉 연구를 했고, 어제 할 때 이제 이호성 교수가 맡아서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꼭 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전체 과정이 첫째, 전문 지식이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여야 한다. 네네. 이것이 주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부연하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들어가 있고 사전 투표하러 가면 투표인 명부조차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나 뭐 불쑥 들어가서 트림틱에서.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뭐 QR로 막혀 있고 이래서 그게 뭔 뜻인지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 들여다보고 QR 해석하려 그러면 잡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고서 참관을 하고 들여다보고 검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QR 자체도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에 정확히 강제 조항으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 해야 한다. 안다는데 그걸 또 QR로 쓰고 있는데 그게 또 적법이라고 대법원이 판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하잖아요. 대법원이 판정한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정 안 했습니다. 대법원이 아직은 판정 안 했어요? 안 했고 그건 선관위가 저기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지. 그러니까 그거 선관위가 그걸 어떻게 자기 자의적으로 그 뭐 그렇게 대법원이 적법이라고 판정한 거예요, 그게. 뭐 선관위 왜 그러면 그때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QR이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정이 그건 뭐냐면 그건 선관위 결정 사항이다라고 그러니까, 판정해 주니까 적법이다라고 판정해 주고. 선관위는 그 QR 코드를 제 2차원 바코드다 그런데. 근데 모르면 막대 모양이라고 그 하는 법 규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선관위적 용어로 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침팬지와 조금 다른 영장류의 한 종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지 침팬지와 조금 다른 영장류 영장류의 하나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걸 더더욱 주권을 다루는 투표 용지의 중요한 그 법적인 규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법원과 선관위가 아까 맞죠. 이야기했듯이 서로 이해관계의 그 상합이죠. 네. 그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국회나 혹은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그러니까 이게 국회는 다 등신들이야. 예, 네, 다 등신 집합소. 그리고 저기 선거 전문하는 저기 많은 저기 학자들. 그 등신들 시다발이고. 시다발이고. 네. 그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밝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하면 우선 첫째 하나는 보통 사람이 전문 지식 없이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의 딜레마 때문에 지금 저런 사단이 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첨단 정보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점점 더 많은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 보안 조치가 겹겹이 쌓일수록 보통 사람은 전혀 이해하거나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딜레마죠. 예, 예. 예. 즉 투개표의 편의를 위해서 첨단 정보 기술을 사용을 해야 하는 된다. 하는 걸 극도로 제한하라는 소리예요. 제한하라는 이야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사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사용을 하면 편리하고 좋겠죠. 여러분 동의합니까? 라고 국민들의 투표자, 주권자한테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 도입을 하면은. 투표권은 행사하는데
투표의 본질인 보통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점점 더 이 말 오리무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첨단 정보기술 사용할수록 예, 예. 보안이 더 필요해지니까 예, 예. 이런 문제 있어. 그럼 또 보안 장비 하나 또 써. 또 이런 문제 있어. 더 한 겹 더 써. 한 겹 더 써. 드디어 대한민국 같으면은 최종 보안 장비 가장 중요한 보안을 화웨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화웨이 방화벽으로 보안을 했잖아.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예, 말씀 좀 드릴게. 그 부분이 그렇게 사실은 잠깐만요. 예. 그렇게 보안 장비를 겹겹이 붙일수록 예, 그렇죠. 보통 사람은 점점 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점점 더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는 거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게 워낙 저기 그 보안 장비, 첨단 장비가 겹겹이 쌓이게 되면은 그 보안 장비의 성능과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그것을 오퍼레이트 하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명정한 판단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아날로그를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 그 이야기. 단순한 아날로그 즉, 방식이 많아져야 된다. 펜으로 네. 펜이든 도장이든 직접 종이에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런 찍고. 그게 줄을 이루어야 된다는 줄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안에서 예, 예.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정확한 통제 감시 그 누구나 그렇죠? 알 수 있는 네, 그 방식으로 얘기예요. 선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하자면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도입하지 않은 한 10여 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네, 그게 독일 헌법재판소의 네? 판결의 아, 의미예요. 의미고. 이거보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이 한 7~8가지 있는데 예, 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저희 백모호 세네타출에서 예, 예. 이걸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한번 예, 같이 우리 정교모의 집행위원이시기도 예, 예. 하죠. 이 예. 교수님 모시고 제가 따로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현행 사전 투표 이게 뭐냐? 컴퓨터가 정상 작동하느냐?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이 통신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정상 해킹 작동하느냐 있냐 없냐, 없냐, 뒷문이 있냐 없냐, 그 다 따져야 돼요. 아니요. 근데 그, 아무리 다 따져도 예, 정상 작동할 것이다라는 전제. 선관위를 믿어라. 그다음에 선관위가 선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간첩스러운 자도 선관위 모든 직원 중에 한 명도 없다라는 전제. 전제에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주권이 다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해킹 가능성까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 세계의 평양이든 중국이든 아니면은 저기 저 뭐야 차베스든 그러니까 뭐 그게 아까 이제 컴퓨터의 정상 작동 그러니까 그게 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정상 작동 그거 다 막아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전제 네. 그다음에 저기 선관위의 모든 직원이 전부 천사 같은 선의를 가진 애국자라는 전제 전제 우리의 생명을 다 내준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 전제가 깨지면 우리는 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기계도 완벽히 정상 작동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한 어떤 조직도 완벽한 선의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생긴 게 그 박지원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관외 사전 투표가 우리가 지금 우편 투표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관외 사전 투표의 우편 궤적을 추적을 해 보니까 최소 네. 110만 장, 115만 장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뭐 완전히 그냥 전광석과 같이 가기도 하고 사전에 도착하기도 하고 또 뭐 숫자도 많고 네. 둘러서 가기도 하고 네. 도저히 그렇고 그게 누구 손에 대한민국의 우편 소위 시스템과 배달 과정이 네. 우편의 택배사, 즉 아웃소싱을 든 민간 기업한테 택배사한테 맡겨졌습니다. 그러면은 택배사가 또 지금 기계, 컴퓨터 기계, 그 다음에 선관위의 선의에 맞게 100% 완벽하게 정직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전제죠? 말이 안 되죠. 예, 예, 예. 택배사는 이에 예. 따라 움직이고 아니, 명령에 따라서 아니라 택배사가 그게 이제 택배사 중에 이제 CJ 택배 같은 데가 제일 그 기강이 제대로 돼 있는데 거기 대한통운이란 말이에요. 예, 예. 거기는 이제 택배 기사가 다 정규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체국 물류센터 네. 이게 그 택배사인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입이에요. 지입에다가 지입제라고. 그리고 네. 우리 또 우리가 지금 네. 뭐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또 일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데 나의 존재, 대한민국 주권자의 영혼과 신체 전체 실존 그 자체를 네. 그냥 그들한테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위헌 소송이 우리 이제 그 리버티 연대가 국자연인 시절에 이미 한 5천 명을 소송 지원단을 모아놨거든요. 예, 예. 이제 소송인이 되려면 이제 주민증에 준하는 그런 모든 정보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부러 안 모았어요. 예, 예. 소송 지원단 이제 뒤에 딱 병풍 쓰는. 예. 근데 이제 소송하려고 해서 소송단을 따로 모으실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소송인을 구성하기로 예. 이제 구도를 계획을 예. 지금 하고 기획을 하고 있고 예, 예, 예. 조만간에 모을 겁니다. 예, 예, 예. 이제 모으는데 이제 타이밍상 지금 바로 이제 바로 예. 위헌 신청을 할 수 있는 논리나 예. 법건 다 마친 상태고 예. 어떤 종류 어떤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인가를 이제 구성을 예.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예. 미국의 지금 선거 결과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파가 굉장히 커요. 네. 그게 이제 단순히 법리적인 네,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혹은 우리 맞아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네. 법 감정에 네. 저 미국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12월 한 초면 드러나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하면서 지금 딱 이렇게 준비를 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 이제 두 번,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러니까 이 위헌 소송, 사전투표제가 위헌이다. 현행 사전투표제가. 그 위헌 소송이 이제 리솔의 하나의 프로젝트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박능우 장관에 의하면 결국은 이제 첨단 백신 도입을 지연을 하는 거. 그게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것도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이런 일은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뭐 미국의 월스트저널에서 지금 한국이 왜 백신 말하자면은 지금 예약을 지연하고 있느냐라고 예, 하는 났다고. 기사가 나서 한국, 밝혀졌어요. 밝혀졌죠. 한국 신문들이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부 쪽의 결국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거죠. 그 백신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 백신 나와가지고 더 검증될까지 기다렸다가 내년 말이나 하겠다. 내년 말이나 하겠다. 이건 의도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제 저 국민 집단 학살을 통한 코로나 독재 영속화 음모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이게 아주 참을 수가 없는 상태의 예. 결정을 하고 지금 코로나를 예, 예. 핑계로 국민을 통제하고 지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상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네. 더 이제 지금 네. 최근에 일어났던 네. 일보다도 그거한 게 뭐 초기에 중국인 출입을 안 막은 거 뭐 이런 거 지금 쌓여 있는 데다가 예, 예. 또 중간에 독감 백신 가지고 지금 그 일본에서 해가지고 100명 이상 지금 말하자면 사지로 다 보내버리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1년 정도를 더 기다려서 지금 저기 백신 하겠다? 대선 끝나고 백신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선까지 사람들을 공포 상태에서 몰아넣고 공포로 몰아넣고 네. 또 국민 인당수에 공포로 몰아넣고 코로나 인당수에 다 집어넣고 수백 명을 죽이고 그리고 지들은 미국 가서 백신 맞고 맞고 오고 잘 나가는 자들 아니면은 비밀리에 수입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네. 거는 네. 이건 백신값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미국이 이게 지금 한 10달러 선이거든요. 예, 예. 떨어지면 3달러 떨어진다고 그렇죠. 5달러 떨어진다고 쳐보자고. 5천만이면 2억 5천만 달러에 3천억이야. 3천억이야. 3천억 죽기 아끼자고 1년 끄냐고. 3천억 스토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 조금 벗어나지만 네. 이야기합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저기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우리한테 11월부터서 그것 때문에 우리 저 한국을 말하자면은 그 저기 경제적인 상대로 보고 돈만 훔쳐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저 정도까지 정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그 결정될 때 미국이 지금 이야기되는 6조가 아니라 그때 1조 3천억의
이미 결정을 해서 미국 당국에는 내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9,990 얼마 해가지고 아 1조 조금 넘게가지고 1조 200억인가 2천억인가 1조 200억인가 그거 해가지고. 줄이겠다고 하다가 지금 해가지고 거기 감정화돼가지고 감정화돼서 지금 뭐 주한미군이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그것도 나갈 이유도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즉 말하자면은 미국을 화를 그러니까 동맹을 아주 그냥 그 그러니까 저열하고 저급한 방식으로 일리테이트 시켜가지고 1년 동안에 국민 1년에 국민 1년 동안에 국민 그 저거를 1년에 국민 저거를 그 국민 생명이 죽어가는 거를 3천억이 아깝다고 질질 끌면서 온 경제를 거의 막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만들고 저기 뭐야 그 무슨 사람들 이상한 걸로 길들이고 이 상태를 더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 몇 개월을 지금 그때 이게 코로나,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그걸 이러면 국민 학살을 통한 학살을 이용한 독 코로나 독재 영속화라고 몇 개 이거 뭘 더 그렇게 몇 개 이름 못 따는 거 아니야? 그럼 더 가정스러운 거는 지난번에 코로나 뭐 단계 올려가지고 해놓고 영세부터 해가지고 와 논의하다가 1인당 그 통신비 2만 원씩 다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9조 8천억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그리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제약 그 바이오 메디컬 한 기술을 총동원해서 우리 스스로의 백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체계적이고 그 유효한 지원을 네. 한 것도 아니에요. 저기 참고로 네. 얘들이 그 저기 그 보사부의 그 국장 뭐 백머식인가 뭔가 있었죠. 국장 그이라는 자가 시노팜 좋다고 막 띄워줬잖아. 시노팜이 100달러가 넘어요. 그렇죠. 지금 파이자 모데나께 10달러 선이야. 10달러 선이 한 사람에 그거를 3달러 떨어뜨리겠다고 2달러 떨어뜨리겠다고 1년을 더 끌겠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뭐하고 찾아빠졌고 조중동은 뭐하고 찾아빠졌고 보도는 하는데 비판은 없어.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비판이 없다고. 중국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우리 헌법 체제와 관련된 것. 드디어는 코로나에 관련된 것까지도 진짜 조중동과 국민의힘 당신 지도 당신들은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 황당. 그러니까 저기 내가, 예. 나도 좀 험한 말 좀 합시다. 예. 어? 예. 그 저 보사부 국장 물론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장관이나 그 위에 예. 지시가 있었겠지만 뜬금없이 백신을 마치겠다 국민에게. 백신을 그 저기 저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 가격은 무슨 백신도 없고. 아 그게 아니요. 중국제라고 하는 걸 지정은 안 했지만 백신을 맞히겠다라고 하고 그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히겠다 그러고 지금 입법하고 그걸, 있잖아. 아, 그걸 마, 아, 입법하지. 그걸 맞지 않으면 그 입법에서는 네. 그걸 맞지 않으면 감옥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는 네. 거 없습니다. 이 자들이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백신이 급하면 지금 빨리 가서 그게 뭐 3불 비싸든 뭐 4불 비싸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백신이 무지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죠. 네. 95%예요. 이 기적적 숫자야. 그렇죠. 네. 백신 효과 95%면 네, 네. 100%란 소리니까 원래 백신 효과가 50% 이상만 나와도 효과가 좋은 건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가능하면 맞자. 몸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맞는 게 좋다라고 저도 선전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강제로 맞출 수는 없다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또 강제로 맞출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민의 우리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백신 나오면 빨리 맞겠다는 사람만 해도 60%가 넘어.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기질로 보면 7, 80%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버리면 균이 돌다가 면역력 가진 사람한테 걸려서 못 돌아. 허드 이미지. 걸다가 못 돌아. 걸다. 그러니까 나머지 20, 30%는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기가 무슨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나는 생명공학으로 이렇게 막 그 유전자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런 백신 나 싫어. 뭔가 꺼림직해. 그러면 뭐 나 같은 사람 보면 아 그 꺼림직한 마음은 좀 비과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판단은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내 생명 아끼는 건 내 자유죠. 네. 근데 꺼림직해서
자기 생명을 리스크 걸겠다는 걸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안 맞으면 테러리스트. 이 당신들은 김일성 영생교 신도 같은 자들이고 시진핑 시다바레 같은 자들이고 문혁에서 그 저기 모택동 얼어 뚫고 우리 주성님 마오 주성님 마오 주성님 마오 주성님 이 자들이야 이 자들. 그걸 그 멘탈이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집단 사례가 따로 있나요? 네. 그리고 제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해야 되는 것, 국가가 하지 않아야 대한 최소한의 구분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망칠 짓을 골라서 망칠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한테 뭘 기대를 못 해요. 못 해.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와 국민의힘 조중동과 문재인 집단은 어떻게 싸움 붙일 수 있냐. 그렇죠. 싸움 붙이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속이 놀라하게 전라도 말로 우리 거 딱 지키면서도 쟤들끼리 어떻게 싸움 붙일 수 있냐. 뭐 싸움이 나겠죠. 근데 그다음에 우리를 강화시키면서 쟤들끼리 어떻게 싸움 붙일 수 있냐. 우리 그 걱정을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님 착해지세요. 우리 개를 붙잡고 개를 붙잡고서 야, 개님 착해주세요 하는 게 차라리 나. 자 우리 저기 지금 정권에 대해서 칭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적으로 규정해. 그리고 우리 이제 정규모의 그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의사분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그 정규모에서 이거 이 저기 백신 관련 투쟁. 제가 그렇게 해서 올려서 이제 결의를 받아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문제, 그 다음에 이 백신 문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정교모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리버티 연대의 핵심 기둥이니까. 우리 주인이죠, 뭐. 예, 그렇죠. 두 개 기둥으로 딱 리버티 연대를 일단 만든 건데. 그래서 가야 되는 게 왜냐면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이것도 뭐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입니다. 위헌 문제는 정신과 육체, 실존 그 자체입니다. 내가 민주주의 현대 문명에서 살고 있는 내 아이덴티티의 본질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정치적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사전투표제 위헌 문제. 위헌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전자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뭐, 아주 기계식 계수기 이외에는 도입을 안 했다. 다 그냥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떨어뜨려야 돼. 외부 연결 안 되게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프로세서를 외부 연결 안 되게 하는 방법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죠?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는 심어야 되니까 뭔가 삥 같은 건 안에 있어. 예. 그 소프트웨어를 심어요. 네. 그 겉으로는 전원선 외에는 아무것도 USB 포트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 나오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를 하면 되냐면 박스를 알루미늄으로 짜요. 그러면 얘가 무선 통신을 못해. 아 오케이. 다음 나와. 알루미늄으로 두 겹으로. 두 겹으로. 딱 짜면은 무선 통신이 안 돼. 그러면 전파가 이게 전자기파잖아. 나폐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 예, 전자기파가 알루미늄 그 박스 속에 들어가면 바깥이랑 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자로 그갈 때 나 네, 알루미늄이나 납이 나오는데 납은 이제 그 저기 그 저 안 좋은 거니까 안 좋고. 아무튼 그런 식의 전자기 신호에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 일렉트로 마그네틱 시그널이 안팎으로 못 다는 게 박스 속에 들어 있는 기계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백신 문제는 인간의 물리적인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공포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저기 개입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정치적으로는 결국 저렇게 되면 정치적이죠.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 학살을 자행해서 코로나 독재를 영속화하겠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락다운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죠. 셧다운.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 피폐와 국민 학살을 자행해 갖고 코로나 독재를 영속화하겠다. 6개월 더 끌겠다. 7개월 더 끌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유사 정치주의의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규모가 꼭 움직여야 돼. 예, 움직여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 연대가 아니라 리버티 연대, 리솔이죠. 이름 바꾼 광고판 월요일부터 쓰겠습니다. 리버티 연대 지역 자원봉사 활동과 신청 받습니다. 문자 010-6368-990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